자,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. 아, 참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. 어떻게 보면 그때 왜 이 소화되라는 그 드링크 있잖아요. 그 무슨 명수. 이거 음료수 대신 마시고 그랬어요. 그렇죠. 네, 네. 막 그 맛있던 기억이 나요. 그거 맛있다고. 약간 이 뭐 탄산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. 네, 네. 자, 그렇다면, 계속해서 키워드로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. 자, 다음 종목은 무엇일까요? 도시락. 도시락. 와. 네. 도시락. 야, 도시락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도시락 왜 가만히 있어봐.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가만히 도시락 싸갖고 싸갖고 갔었다. 그런 거 싸갖고 갔었어요. 예, 싸갖고 갔었는데 제 기억으로 우리 때 이게 막 굶는 애들도 있었어요. 그렇지. 제가 도시락 안 싸갖고 와가지고 바람 못 싸왔지. 네. 아유, 그냥 그 수돗물 틀어가지고 그냥 물로 배를 채우는 네. 친구. 네. 그리고 옥수수빵 먹고 배 급여주는 친구. 못 먹는 친구들 있었죠.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키가 무지하게 크고 등치도 좋더라고요. 나 그래서 왜 신기하더라고요. 이유가 있죠. 이유가. 걔들이 그 도시락을 갖다가 잠깐 뭐 체육 시간에 나가잖아. 그러면 점심 시간에 남의 도시락 다 뒤져가지고 계란이랑 계란 다 빼먹고 이제 그 딱 걔들 도시락은 딱 하나야. 뚜껑하고 젓가락만 들어갔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죠. 네, 연행정보 계란 후라이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렇죠. 그다음에 장조름 해오고 햄 소시지 갖고 오면 잘 사는 최고였어요. 그, 역시 유아파의 멘트는 틀려요. 아니, 캐나다식 발음을 하네요. 장조름 소시지 소시지 아니 역시 엔젤리나 조미는 알아들으시잖아요. 네. 그래. 근데 너무 잘 살아신 것 같아. 우리 이때만 해도 진짜 깡보리밥에 진짜 그 위에 계란 하나 얹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얹어주면 창피해서 그 책상 밑에 숨겨가지고 딱 한 숟가락 먹고 또 다시 또 얘기가 진짜 와닿네요. 네.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. 누가 볼까 봐서 예, 뚜껑도 김치에다가 꼼장 한 숟가락 먹고 뚜껑 팍 닫고 맞아 맞아.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매주 담임선생님이 비닐봉다리에다가 보리빵 아무것도 안 넣은 거 그냥 갖고 와서 자 오늘은 1번부터 20번 나와 그러면 빵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. 맞다. 자 내일은 20번 그 빵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. 도시락을 못 사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타면은 오늘 매일매일 도시락 못 사온 애들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 반 애들이 막 야 이거 먹어 그러고 막 주고 그랬었어요.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 당시에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또 학교를 전학을 갔었는데 그렇게 뭐 그런 그렇게 지내다가 전학을 갔더니 여기는 어떻게 점심시간 되니까 그 앞에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로 다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거예요.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 여유가 이렇게 많은지 그때. 저도 막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 라면 짜장 있잖아요. 짜장 라면을 도시락에 넣어서 나한테 갖다 줬어요. 네,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그 도시락 뭐 추억들이 갖가지일 텐데요. 어떻게 두 분은 어떠세요? 지금 주무세요? 돌아오고 있습니다. 아, 경청이. 예, 도시락을 회사하면서. 옛날 생각 상상하면서. 네. 어땠습니까? 그때 뭐 어떤 거 싸갖고 반찬으로 뭐 싸갖고 다녔었어요? 반찬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. 김치. 김치. 그리고 단무지. 단무지. 아, 단무지. 아, 일본에서 생활하셨어요? 닭발이 하나 쏘고. 닭발이라는 이렇게 해서. 아니면 집에서 일식집 하셨든지. 아니면 분식센터. 그런 건 이제. 단무지가 드물었잖아요. 도시락에. 우리가 김밥 싸갖고 다닐 때는 소풍갈 때. 그때는 단무지가 옆에 있었는데. 일반 도시락 반찬으로 단무지는 잘 안 싸갖고 왔거든요. 맞아요. 집에서 치자놓고 담그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양가게 담가놓고 치자물 넣어서 만드셨다. 만들어가지고 그거 맛있었죠.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김치하고 담궜다 이렇게 단지에다 담가놓고. 그래서 이제 그때를 못 늦어서 이 머리 색깔도 무 색깔로. 분위기 있게 하셨군요. 네. 옛날 도시락이 그 알미늄으로 해가지고 네네. 여자 도시락은 노란 거에다 여자들은 꽃이 그려져 있고 남자 도시락은 위에 이제 알미늄 그 노란 알미늄. 네. 네. 그리고 이제 그게 바래가지고 밥끝이
이렇게 끝머리 몰리면은 밖끝이 까맣게 돼. 참 그 몸에 안 좋아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이제 김치하고 단무지가 들어가면 같이 물들어져가지고 맞다 맞다. 그리고 그걸 난로에다 올려놔봐 겨울에. 그렇죠. 김치찌개 냄새가 나지. 뭐 이게 뭐 보면 또 그것도 내 도시락이. 주번이 이제 선생님이야 좀 한번 바꿔라 그러면 주번이 와서 이제 우아래를 바꿔주잖아 손으로 좋겠다 지금 딱 보면은 저놈 새끼가 내 도시락을 어디로 가나 모든 시선이 긁어 있는 거야. 아~ 제일 좋은 데가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좋아요. 밑에는 완전 누룽지대고 아~ 제일 좋거든 거기가. 그러니까 내 도시락만 쳐다보는 거 같아. 저 수업 시간 4시 같죠? 공부 안 그치? 되죠. 공부 안 되죠. 그러니까 1교시, 2교시 점심 시간이 보통 4교시 끝나고 그치, 점심 그치. 먹잖아요. 네. 3교시 안에 먹을 도시락 다 먹어. 점심 시간에는 뭐 할 일이 없어요. 할 일 없어. 그렇게 됐고 네. 사실 그 도시락에 우리가 김치가 필수인데 네. 이 뚜껑 병 위에다가 왜 김치만 따로 왜 갖고 가잖아요. 병을 팔았어요. 근데 이 병이 잘 안 닫히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왜 우리가 버스 타고 통학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 가방을 들어주잖아요. 그렇죠.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렇죠? 특히 그 여학생이 남학생 가방을 들어줬는데 거기 김치 국물 새가지고 치마 다 버리고 그래도 이 치마가 빨개지니까 깜짝 놀래고 하여튼 뭐.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참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도시락을 담아주면 여학생 가방을 받잖아요. 그러면 얘가 따뜻해요. 엄마의 그 정성이 아, 네. 그 저 학생들 따뜻하니까 여기가 예, 이때 옛날 다 가방 받아줬잖아요. 이제 앞에 그때는 뭐 매너였어요. 그러니까 가방 그러니까 서서 가는 학생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렇죠. 예. 가방을 하나뿐만 아니라 뭐 두 개도 받아주고 예예예 예, 예. 그렇죠 두 개 받 그게 그 도시락이 네. 들어있다고요. 네 그럼. 제가 네.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니께 도시락에 관련해서 네. 정말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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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머니가 집이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네. 추울 때는 꼭 도시락을 싸가지고 점심시간 전에 갖고 오세요. 아, 그거를 6년간 하셨고 해주셨고 아, 세상에 6년 만에 지치셨군요. 중학교부터는 이제 보온 도시락이 있었어요. 그 생겨났어요 드디어. 보온 도시락.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그때부터는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싫었어요. 다른 애들도 도시락 가져와서 쉬는 시간에도 까먹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머니가 가져오신 것 때가 기다려야 되니까. 아 그리고 그 어린 심정에 그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.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리지 못하니까 나이가 먹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 지금은 이제 이 산호 씨도 어머니신가요? 네 그럼요. 네 그러면은 그. 그 어머니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? 저는 못했어요. 못했어요. 네. 못했어요.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만큼 마음의 정성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렇게 도시락을 매번 매일 갖다 주셨을까. 예,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더니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. 그런데 한 번도 어머니 그때 도시락 그렇게 갖다 주셔서 따뜻하게 잘 먹었어요. 그 소리를 못 해봤어요. 안 계세요? 살아 계시죠? 네, 그럼요. 이제라도 하세요. 지금 전화하세요. 이제라도 아니면 네. 지금 뭐 네. 지금 여기 방송에다 대고 아주 짧게 한번 하시고 나중에 어머니 이 방송 제가 네.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네. 보시라고 꼭 보시라고. 그 글쎄요 이 58 수다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. 네. 지금 어머니께 고맙다는 아주 얘기를 전하면요. 네. 그럼 그 어머니께서는 이 방송을 여러 번 보게 돼요. 그래서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막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정신없이 고마워할 거예요. 좋은 기회예요. 네. 어머니께 고맙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해보시죠. 아주 짧게? 네. 어디를 보면 될까요? 네. 카메라는 저기 1번 카메라 빨간 불 들어오는 네. 저기 보시면 되겠어요. 저기에. 네. 네. 저 남자분 보지 말고요. 렌즈 보세요. 네. 어머니가 정성으로 예쁘게 키워주신 딸 오늘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려요. 그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못했거든요.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으로 정성으로 키워주셔서 저 예쁘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키우셨어요 어머니께서.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 정성으로 그렇게 따뜻한 밥 먹여주셔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성장했고 현재는 시니어 모델 네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죠?
같이 무대를 했으면 좋겠어요. 어머니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아유, 잘 들었습니다. 감동적이네요. 네, 네.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? 그러니까요. 네, 제가 좋습니다. 아까 들을 때도 제가 사실 눈물이 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어머니가 안 계세요. 아, 그래서 네. 살아계시냐고 여쭤봤고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시니까 꼭 방송에서 이 말을 하면 어머니가 들으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네. 날마다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. 제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